정말 대단한 학문의 조상님들 얘기까지 해봤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오늘 대수기하학 시간이다. 네, 맞습니다. 대수기하학이 뭔지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대수기하는 그 대수와 기하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교점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하 문제를 대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역으로 2차 방정식의 뭐 근의 부호 같은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를 푼 적도 있으실 텐데요. 이건 이제 대수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해결한 거죠. 이처럼 이제 대수로 기하학 문제를 풀고 기하로 대수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것들이 대수기하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 저는 제가 대수기하학을 배운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대수고 이게 기하야. 근데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 이런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안 들어봤나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언제 배우셨어요? 언제 알게 되셨어요, 교수님은? 저는 뭐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나 뭐 책을 보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신 건 아니고 별도로 공부해서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그 이상하게 수학교육에서는 이름 붙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지워요. 뭔가 내용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원순열, 염주순열 이런 단어들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랬어요?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단어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네. 왜 단어들을 지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대수야, 이게 기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냥 문제 푸는 것만 자꾸 가르치려고 원순열, 염주순열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들어봤던 기억은 나는데요.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름을 아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들이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주제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역사적 그런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문제와 풀이법만 자꾸 가르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수학자들은 안 주면 수학 걱정이죠. 그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하셨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대수기하학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대수기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생도 이해할 만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피타고라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문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사실 기하학은 뭐 인류 문명과 같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강이 범람하는 지역에서 측량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하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엄밀한 사유의 기법과 논증을 도입하여서 기하학을 모든 학문의 모범으로 발전시킨 것은 그리스인들의 업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항하에서 강이 범람하면서 이 땅의 면적을 재느라고 기하가 처음에 출발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학문으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발전시킨 건 그리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화면에 고대 그리스의 지도가 떠 있거든요. 저기 지금 지명들이 써 있는데 저 지명마다에서 위대한 수학자들이 활약을 하신 모양이죠? 약간 오른쪽에 밀레토스 보이시죠? 밀레토스, 보입니다. 지금 터키 땅입니다. 탈레스는 기원전 6세기에 밀레토스에서 활동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탈레스요? 탈레스는 밀레토스 출신이지만은 이집트에 자주 왕래했고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에서 수학과 천문학에 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탈레스가 명성을 얻게 되면서 이집트 왕이 피라미드 높이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탈레스는 피라미드의 높이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대수적인 비례식으로 표현돼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아까 바리뇽의 정리에서도 삼각형의 닮음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높이를 저렇게 해서 재네요. 왼쪽에 보이는 작은 삼각형과 오른쪽에 피라미드를 포함한 큰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같습니다. 밑변을 재고 그 비율하고 저 높이의 비율이 같다고 그렇게 계산을 했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은 기하학적인 성질인데 저 밑에 있는 식은 대수적인 식이잖아요. 대수기하네요. 이게 대수기하. 맞습니다. 기하와 대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좀 더 후대에는 그 알렉산드리아 시대 때는 저런 비슷한 방식으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재는 데도 성공합니다. 예전에도 해양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졌던 중세 유럽에서 정복 전쟁,
식민지를 개척하고 할 때 급속도로 발전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양무역이 본격적으로 흐름을 탔는데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이 삼각법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삼각법은 어떤 의미에서 무역의 확장이라거나 고비고비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네. 요즘도 높은 빌딩 높이를 잴 때 저런 식으로 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할까요? 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뭐 아마 드론으로 3D 스캐닝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군요. 하긴요. 지금 저거를 저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직도 사실 여러 군데에서 삼각측량이라는 건 지금도 쓰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꼭 저런 높이를 잰지 않더라도 땅의 길이를 잰다든지 뭐 넓이를 잰다든지 GPS 같은 걸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거리 같은 거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헬레스는 이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했고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세기경 밀레토스 왼쪽에 보면 사모스 섬이 있는데요.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서 밀레토스 공부하고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갔다가 페르시아, 이집트 등에서 공부하고 지금의 이태리 땅인 크로토나에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저 때는 이동이 지금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 피타고라스님 정말 이동 반경이 넓으시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저 당시에도 네, 지중해 연안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요. 배 타고 다 다닐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뭐 풍랑도 만날 수 있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종횡무진 다니셨는데요. 네, 피타고라스는 제 생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철저한 비밀주의 때문에 간접적인 기술밖에 남겨져 있지 않아서 정확한 형태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만 살펴보시면은 직각삼각형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주어지면 세 변의 길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역으로 이런 2차 방정식이 만족되면 직각삼각형이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볼 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아니요. 직각삼각형은 기하학적인 성질이고 모형에 관한 건데요. 네. 아래에 있는 식을 보시면 그냥 2차 다항식이거든요. 네.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직각을 알죠? 직각이 어떻게 2차 방정식을 알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이상한, 굉장히 신비한 수학자인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정리고요. 그런데 아까 피타고라스가 비밀주의에 휩싸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제 제가 알기로 종교적인 집단의 성격을 가졌고요. 실제로 그 집단 안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룹은 아쿠스마티스, 직관과 신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진리를 다가가는 그런 집단이었다고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집단은 마테마티스, 논리적 추론과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진리에 다가가는 그런 집단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 약간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서 철저하게 그 내부에 있어 발견한 진리와 교과 과정 이런 것들을 비밀을 붙였다고 해요. 그럼 아까 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은 그 두 분파 중에서 어느 쪽에 마테마티코이 요즘 말로 하면 수학자들이 발견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게 지금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요. 네. 그 간접적으로 다른 역사학자들이 기술해놓은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신성시한 건가요? 피타고라스 자체가 종교 집단의 지도자는 맞지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신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만물은 수다라는 그 주장을 굉장히 했었던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탈레스 같은 경우는 뭐 만물은 뭐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했던 분이고 더 뒤에 나올 아까 뭐 그리스의 다른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철학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이런 법칙들을 보면서 피타고라스도 아마 그 김영웅 교수님처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걸 보다 보면 저런 규칙이 세상을 만드는 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은 수다라는 그런 이제 철학을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저도 이제 대충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를 너무나 숭배한 나머지 그 수 자체를 종교화하고 신성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 아쿠스 마테코이는 나중에 그 기독교의 일부로 다 흡수가 됩니다. 기독교의 일부에 그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고요. 마테마티코이는 수학자로서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수학자의 전통으로 남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세상에 더 많은 수학적인 질서가 숨겨져 있고 그것들을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돼야 한다는 믿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열었고요. 네. 근데 플라톤은 네. 사실은 저는 이데아론 얘기한 철학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도 뭔가 기하학의 업적을 남긴 수학자이신 거예요? 플라톤이 기하에 남긴 업적을 저희가 1강 때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였었죠?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다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기억나요. 그때 그거를 이제 저희가 플라톤 정다면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아... 네. 그걸 보고 우주의 모든 원소들이 제4원소 혹은 제5원소로 이루어졌을 거다. 맞아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났어요. 네, 얘기를 했던 그런 정다면체 모양들이 이제 연구했던 이제 흔적도 없지. 이래서 사람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생각납니다. 이제 당대 그리스 지식인이라면 모두 그랬듯이 이제 플라톤도 기하학의 진심이었던 수학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플라톤이 세운 학교인 아카데미 교문에 보시면 네. 기하학에 무지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저는 못 들어갔겠는데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충분히 들어가시고 지금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겠는데 여기 세나수로 시작하기 전이라 못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유클리드는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을 했고 어쨌든 그 그리스 수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보시면 상당 부분이 대수와 기하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가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속에서 컴퍼스 들고 계시던 분. 유클리드 원론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맞습니다. 책이라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거든요. 유클리드는 이제 기원전 3세기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는 수학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톨레미 1세가 알렉산드리아의 훌륭한 연구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연구기관 이름이 이제 뮤제오, 요즘 뮤지엄이라는 단어예요. 뮤제오라는 학술연구기관의 교수님으로 계셨고요. 여기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과서를 쓰셨는데요. 그 교과서가 바로 이제 기하원론이 되겠습니다. 당대에 알려진 그 수학적인 지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대성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당연하고요. 그 플라톤 정다면체는 유클리드 기하원론의 뒤편에 나옵니다. 네. 유클리드가 남이 밝혀낸 거를 그냥 다 이렇게 다 모아서 쓰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배열을 한 거죠. 그 배열을 하는 것도 어떤 논리적인 적합성을 갖춰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그렇고 거죠? 그렇고 그 증명도 네. 아마 많이 개선을 했을 겁니다. 네. 뉴턴도 그 뉴턴의 책에 보면 유클리드의 원론, 기하학 원론을 따라서 많이 책을 썼습니다. 네. 미적분학보다는 기하학적인 증명을 많이 선호했고요. 그런데 이 지금 대수 기하학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기하학에 좀 치중해서 얘기만 한 거 아닌가요? 대수학은 언제쯤 등장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대에는 대수학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대수적인 많은 방정식들이 기하학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기하학을 통해서 대수학을 설명하는 게 고대 그리스 기하학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리스인의 성과에는 이집트를 포함하는 지중해권을 넘어 아시아까지 전 세계 학자들의 성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은 어떤 개개인의 성취라기보다 인류 전체의 집단적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켜켜이라고 하셨잖아요. 켜켜이. 네, 네, 네. 켜켜이 쌓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소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그리스 언어권이었던 지중해 연안 국가의 학문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약 1000년간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가 지배하는 시기에 암흑기를 겪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수학도 발전을 멈췄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서구 세계에서는 네, 네. 네. 주로 로마 문명의 영향이죠. 법학, 건축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수학과 과학의 진보라는 관점에서는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이 대신에 수학 과학이 그렇죠. 굉장히 번성했던 거 아니에요? 중세 시대 때? 네. 네. 그래서 지중해 국가에서는 기하학을 중심으로 수학이 크게 발달했다면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런 기하학적인 성취를 이어받으면서도 대수학이 눈부시게 발달하게 됩니다. 네. 인도에서 영이 발견되었고 중동과 동아시아 수학자들에게서 방정식의 해법들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9세기에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태어나서 당대 학문의 중심지였던 바그다드에서 활동한 알콰리즘이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알콰리즘이는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고리즘. 네. 아 네 맞습니다. 알지브라. 네. 다 이분의 이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네네. 네. 그렇죠. 네. 철저히 알고 계시네요. 네. 이분이 워낙 훌륭한 책을 쓰셔가지고 이분의 책의 제목을 따서 알지브라
이분의 이름은 알고리즘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대수학의 알지브라라는 이름이 이분의 저서를 통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자격이 그러면 있는 기하학의 사람이다. 아버지는 유클리드, 대수학의 아버지는 알콰리즘이. 네. 네. 네, 그러면 서유럽 사람 한 사람, 아시아 사람 한 사람, 이래서 오, 동서양의 만남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수기하학이라는 게. 맞습니다. 대수학과 기하학이 그런 상호작용을 해왔긴 한데요.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그 사이에 장벽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둘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게 바로 17세기 초 데카르트의 불멸의 엽적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제 1637년에 유명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방법서설이라는 책입니다. 방법서설. 네. 네. 이 책에서 데카르트는 과학의 방법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방법적 회의, 그 다음에 수학적 원리 발견을 골자로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록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부록이요? 네. 부록에서 기하학, 광학, 천문학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하학 편에서 이제 좌표계에 대한 설명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 그래서 참고로 데카르트는 이제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 군인이시기도 했어가지고 뭐 칼도 굉장히 잘 썼다고 하고 뭐 실제로 군 경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수학도 좌표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네.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우리가 흔히 방정식의 X라는 네. 미지수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 X를 미지수로 이제 처음 나오게 된 이제 책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데카르트 방법서설이에요? 네,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미지수가 있는데 그중에 왜 하필 막 X, Y, Z 뭐 이런 게 미지수로 됐는지에 대한 시작도 이제 데카르트의 영향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학이 지배하던 이제 막 르네상스가 이던 시기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어떻게 보면 변화를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이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 네. 그 당시에 데카르트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학자? 약간 뭐 수학자들의 수학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 17세기에 뉴턴이 네. 많이 인용하는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거인이 네. 데카르트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데카르트 굉장히 존경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어떻게 그 펜싱을 어딘가에서 표출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사적인 사료인데요. 네. 그 1676년에 뉴턴이 그 라이벌이었던 후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인이 그 편지에, 근데 뉴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 편지에 데카르트. 보면 딱 두 명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이 그 편지를 받는 후크. 이거는 예의상 포함시켜야 돼요. 아, 그 거인이 후크 너야? 그 다음에 네. 데카르트 두 명이 데카르트야. 나오는데 예의상 포함시킨 후크는 빼면 이제 데카르트만 언급할 수 아니 근데 후크는 거죠. 경쟁자였다면서요. 신사적으로 편지를 신사적으로. 써야 되니까. 신사적으로. 네. 실제로 후크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좋았는데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서로가 서로의 업적이 뭐 자기 거네 내 거네 이러고 싸웠다가 네.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도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뉴턴이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학자로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수학자지만 네. 동시에 굉장히 이제 많은 싸움을 남기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뭐 라이프니츠랑 누가 먼저 미적분을 했네 마네라는 그런 논쟁도 뭐 지금도 이제 하고요. 쟤는 그냥 내 거 다 베낀 주제에 막 이러면서 이제 온갖 이제 성질을 부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조차 나는 데카르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데카르트를 존경했고 그래서 유클리드의 방법과 데카르트의 방법이 미적분을 쓴 불멸의 저서 프린키피아의 그 문법과 어법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이런 대수와 기하의 만남을 정말 정말 뉴턴도 존경했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제 좌표계를 도입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대수와 기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대수 문제를 기하학으로 번역하고 기하 네. 문제를 대수 문제로 번역하는 완벽한 사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은 1인 1. 그러면 기하학적으로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대수적으로는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표현에서 얻는 결과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통해서 어떤 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대수적인 문제 방정식 풀어서 답을 얻을 수 있고 거꾸로 2차 방정식으로 뭔가를 알고 싶으면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을 하나 도입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다항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N변수 다항식이 이제 N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0으로 만드는 그런 점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수적 다양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두 개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 이거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죠.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x 빼기 y 빼기 1. 이거는 기울기 1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0으로 만드는 점들은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2,1하고 마이너스 1,-2 두 개의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수적 다양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저 지금 말씀해주신 저 식 자체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것을 대수적 다양체라고 부른다는 말씀이죠? 네. 대수적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대수. 네. 다양체는 무슨 소린가요? 다양체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이나 타원이나 포물선 이런 것들을 다양체라고 부릅니다. 수학자들은. 그래서 대수기하학은 대수적 다양체에 대한 연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대수기하학은 대수적 다양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대수적으로는 다항식들의 공통근들을 찾는 거고요. 네. 기하학적으로는 각각의 대수적 방정식이 정의하는 기하학적 대상들의 교점을 찾는 거.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원 곡선에서 배웠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제가 해보는데요. 네. 타원 곡선도 대수적 다양체입니다. 타원 곡선도 그렇죠. 네, 제가 네. 비슷한 거 얘기한 거죠, 지금. 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3차 방정식에서 정의된 평면 곡선이 타원 곡선이 됩니다. 이제 대수기하에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정리가 이제 배주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배주 정리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배주 정리라는 게요. 네. 네.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요. M차 평면 곡선과 N차 평면 곡선은 MN계의 점에서 만난다. 2차 곡선과 2차 곡선은 4개의 점에서 만난다. 1차 곡선과 3차 곡선은 3개의 점에서 만난다. 뭐 네. 이런 거죠. 원은 2차 곡선이잖아요. 네. 아까 제곱으로. 네. 그다음에 직선은 1차잖아요. 네. 두 개는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은 2차, 2차, 2. 그다음에 이거는 선은 1차, 1. 그러니까 MN은 1, 2 곱하기 1, 두 점. 네. 만나는 점이 몇 점에서 만나나를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배주 정리예요. 네. 배주 정리인데 뉴턴은 안타깝게도 증명은 안 하셨고요. 네. 최초의 증명은 이제 1779년에 가서 프랑스 수학자 베주라는 분이 해서 내용 자체는 프린키피아에 나왔지만 이름은 맞습니다. 배주정리라고 붙었다는 말씀이죠? 네네네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대수기하학입니다. 대수기하학. 대수기하학이 가장 출발점이 되는 정리가 배주정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수기하학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더 이제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대수기하학은 이제 역사적으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네. 켜켜이 네, 쌓여서 계속 네. 업그레이드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네.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네. 아까 이제 그런 왜 수학자 중에 철학자가 많은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엄밀성을 추구하지만 혼자서 있을 때는 또 우주의 신비를 스스로 탐구하거든요. 수학적인 질서, 우주의 수학적인 구성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쭉 대수기하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편의 장구한 다큐멘터리를 정주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수기하학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학문이네요. 네, 네. 대수기하학은 보셨던 것처럼 시대의 요구에 응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고 계속 발전해왔고 토대를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대수기하학은 지금 가장 빛나는 시기를 누리고 있고요. 수학의 핵심 분야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수기하학의 전성기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영토가 너무 방대해졌어요. 너무 많은 연구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인가요? 네. 대수기하학 연구자도 굉장히 급증해가지고 대수기하학 내부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세부 분야가 있고 서로 다른 세부 분야 사이에서는 서로 대화가 힘들 정도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대화가 가능하신 거죠? 아이, 제가 일방적으로 듣죠. 정말 그 첨단으로 가면 사실은 서로 대화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대한 몽고 제국이 13세기를 정점으로 여러 가지 작은 나라로 분할되고 소멸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수기학도 이제 지금의 빛나는 시기가 분할과 쇠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대수기하가 지금의 상황까지 오는데 가장 강력했던 동의는 이 전체를 보는 어떤 프레임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구조를 보는 프레임을 줬고 빅매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완전히 세분화돼서 각각의 영역에서 뭐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가 가진 큰 그 방향이라는 거에서 오히려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다른 세계에서는 그렇게 위기가 닥치면은 짜잔 하고 영웅이 나타나서 이렇게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대수 기학은 위기를 돌파해줄 어떤 영웅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누군가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네. 화면에 나타나는 허준희 교수님이다. 허준희 교수입니다. 아, 허준희 교수님이 대수 기학의 영웅이세요? 최근에 허준희 교수가 필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 업적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오일러 페니스베르크 다리 설명을 들을 때 그래프라는 게 나왔는데요. 네, 그래프 이론. 네, 그래프 이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론의 확장된 상태인 메트로이드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조합론적 구조는 대수기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었는데요. 네. 그런 조합론적 대상에서도 대수기하학적인 구조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고요. 그 말은 뭘 뜻하냐면은 이러한 그 조합론적 대상으로까지 대수기하의 토대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또 빅메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제국의 영토가 커지는 뭐 그런 네. 느낌이죠. 사실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19세기 말에 정수론에서 대수기하의 구조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네. 그럴 때 퐁카리 같은 분이 감지하신 거죠. 아, 이렇게 통합이 되겠구나.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20세기 들어서 나타난 거고요. 허준희 교수가 한 일은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론까지 포함하는 대수기하의 더 넓은 토대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그동안에 허준희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연구로 휠즈상을 받으신 거냐고 여러 번 수학자들한테 여쭤봤는데 잘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드디어 대답을 얻게 되네요. 네. 네. 허준희 교수님 혹시 컨텐츠를 보고 계시다면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트도 한번. 네. 꼭 나와주세요. 자. 대수기하학의 마지막 회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거 공부하게 되나요? 맞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대수기하 또는 그 대수적인 관점에 응용의 사례를 다음 주에는 보려고 하는데 응용의 사례를 저희는 교육 AI라는 걸 학생이 현재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나 왜냐하면 학생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그걸 먼저 판단하고 이걸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처방도 하고 그래서 평가와 처방이 교육 AI의 두 메인 그 주제인데요. 네. 그것들을 어떤 수학적 아이디어를 갖고 하나 이런 얘기를 대수기하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오셔서 얘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흥미진진했지만 네. 다음 주도 정말 재미있는 네.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